2024년 1월 2일 오후 5시 46분 홋카이도 신 치토세 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일본 항공 516편이 하네다 공항에 착륙 직후 일본의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해상보안청 이즈나기 1호 기체에 타고 있던 6명 중 5명이 사망했으며 일본 항공 516편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은 충돌 직후 큰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항공 516편은 도쿄 하네다 공항 C 활주로에 착륙하기 직전에 어떠한 이유로 해상보안청 기체가 활주로에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쿄 하네다 공항 충돌 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 진도 7.6의 강진이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소속 순시선과 비행기를 투입시키게 됩니다. 해안보안청은 일본의 바다의 경찰관으로 지진, 쓰나미, 화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활동으로서 순시선, 비행기를 현장에 투입시켜 지진으로 인한 해저 지각 변동 관측이나 쓰나미 발생, 쓰나미 도달 위치와 피해 지역을 살피게 됩니다. 문제의 사고 비행기 미즈나기 1호 JA-722A 역시 1월 1일 지진이 발생하고 2시간 뒤에 재난 대응으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피해 지역을 살피기 위해 도야마현, 타도섬, 니가타현의 해안을 비행한 뒤 오후 9시 반경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 11시경에 특수구조대를 태워 이시카와현 고마스 공항으로 향한 뒤 1월 2일 새벽 2시에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의 해산보안청 미즈나기 1호는 그렇게 사고 전날인 1월 1일에 2회 왕복 비행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오후 3시 55분 출발 예정인 일본 항공 516편은 10분이 지연된 오후 4시 5분 신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5시 40분에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출발한 신치토세 공항은 일본 홋카이도의 치토세시에 있는 국제공항인데요. 한국에서도 홋카이도 여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이죠. 신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한 일본 항공 516편은 에어버스 A350 모델로 당시 유아 8명을 포함해 승객 367명 그리고 파일럿 3명과 승무원 9명까지 총 379명이 탑승했습니다. 일본 항공 516편은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5시 43분에 관제탑과 교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滑走路 34 라이트에 진입을 계속してください. 출발기가あります. Japan Air 516 滑走路 34 라이트에 진입을 계속します. 도쿄 하네다 공항에는 ABCD 4개의 활주로가 있는데요. 이곳이 A 활주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B 활주로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C 활주로가 이곳입니다. D 활주로는 요 밑에 있습니다. 교신 내용 중에 34R은 하네다 공항의 C활주로를 말합니다. 여기에 34R이라고 써있네요. 예, 이곳이 C활주로입니다. 하네다 공항은 세계에서도 가장 복잡한 공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A, B, D활주로는 당시의 과밀 상태로 계속 이륙과 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네다 공항 관제탑은 일본항공 516편을 C활주로로 진입을 유도하고 다시 일본항공 516편과 교신을 하게 됩니다. 자판웨어 516, 滑走路 34 라이트, 착륙 지시 나시. 滑走路 34 라이트 착륙 지시오 나시. 그리고 10초 뒤 문제의 일본 해상 보안청 소속 미즈나기 1호가 지진 재난 대응을 위해 이륙을 준비하며 관제탑과 교신을 하게 됩니다. 건반와 1번매 C5 조의 滑走路 停止位置まで 지정 走行してください. 滑走路 停止位置 C5に 向かいます. 1번매 ありがとう. 그리고 5시 46분 미즈나기 1호는 정지 위치 C5를 벗어나 활주로에 들어서게 되고 C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던 일본항공 516편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을 보면은 이곳이 C1이고요. 이곳이 C2, 이곳이 C3입니다. 이곳이 C4고요. 이곳이 문제의 C5입니다. 해산보안청 소속 미즈나기 1호는 이곳에 정지해 있어야 됐지만 일본항공 51편이 착륙하려고 C활주로에 들어서는 순간 어째서인지 이렇게 활주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추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로 밀고 지나가게 됩니다. 일본의 여러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교신 내용에서 첫 번째라는 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C5 정지 위치로 주행하라는 지시와 함께 첫 번째라고 전하게 됩니다. 해당 교신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고 첫 번째로 주행하라는 관제 지시는 넘버원 택시투 홀딩 포인트 C5 라고 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해상보안청 소속기는 택시투 홀딩 포인트 C5 넘버원 땡큐라고 했죠. 일본의 전문가들은 해상보안청 소속기의 파일럿이 첫 번째로 진입하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항공 516편은 충돌 후 엔진에 불이 붙은 채 1km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これ
火出てる。だって匂いがするじゃん。燃えてる匂いがする。기내에서는사람들의비명과아이의울음소리가여기저기들리기시작했습니다비행기가멈추자승객은자신의짐을빼려했고바로승무원이큰소리로물건을빼지말라고소리치기시작합니다과거에러시아에서비슷한비행기사고로앞에있는탈출구쪽에사람들이짐을꺼내면서탈출하자뒤에있던승객대부분이사망하는사고가있었기때문에항공기화재시짐을꺼내탈출할수없게되었습니다승무원은이런패닉상태에서도승객의탈출을위해철저히대비가되어있었던것이죠창밖에는엔진에불이붙어있는모습이그대로보였으며불은빠르게번지고있었습니다공항내에승무원은기내에있는인터폰으로기장님들리십니까엔진이불타고있습니다라고말해보았지만기내연락시스템이먹통인걸곧바로눈치칩니다그러자하얀색옷을입은승무원중에리더역할인치프가불붙은엔진은몇번입니까라고묻게되고불붙은엔진위치를확인한치프는기장이있는콕핏으로달려가게됩니다하지만항공기의콕핏은뒤에서절대열수없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과거일본에서콕핏에승객이침입해비행기를납치하는사고가있었기때문에콕핏은반드시잠그게되어있고기장만이열수있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하지만이날은기장의실수인지콕핏의문은잠겨있지않았고치프는상황을곧바로기장에게보고할수있었습니다기장은곧바로탈출을지시하고승무원들은큰소리로문을열수있는탈출구를확인하기시작합니다승무원들은큰소리로연기하며세곳의탈출구를정하게됩니다탈출구는총8곳이있었는데요항공기가장앞에있는두곳과가장뒤에있는한곳을정하고탈출구의문을개방한뒤에사람들을대피시키기시작했습니다기내에연기가차기시작했기때문에승무원은승객들과함께몸을숙여탈출구의방향을안내했습니다5시55분모두가무사히탈출하자끝까지남아있던기장은앞좌석부터꼬리부분의뒷좌석까지사람이남아있는지를몸을숙여확인하기시작합니다6시도쿄하네다국제공항은활주로를모두폐쇄하게됩니다6시5분기장은기내에남아있는사람을찾아내고이들과함께뒤에있는탈출구로탈출에성공하며모든승객과승무원은기적적으로탑승자379명전원이생존할수있었습니다탈출하고얼마지나지않아항공기전체에불이번지기시작했고곧이어전소가되었습니다해산보안청소속기는탑승자6명중5명이사망하고한명은탈출에성공했는데생존한사람이기장이었습니다기장은관제탑기록으로는활주로로진입하라는내용이없었지만기장은관제탑으로부터진입하라는허가를받았다고진술을하게됩니다관제탑과의교신기록과사고기의기장의말이서로다르기에일본의경시청은조사본부를설치하고관련해서업무상과실치사에대해조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사고발생후하네다공항전활주로가폐쇄되면서하네다에서출발하는항공편전편이결항되었다는소식에유턴하는차량들과택시들로큰교통체증이벌어졌습니다사고가있고난뒤일본항공은사고에대한브리핑이있었는데손해액은150억엔을추측했습니다이브리핑에서눈에띄었던것은기내에애완동물두마리가있었는데구출하지못한것에대한사과성명이있었습니다이번사고는전세계뉴스로보도가되었는데해외미디어에서는이것을기적이라고보도한것에대해일본내여러매체에서이내용을많이다루고있습니다일본의안전대책과교육훈련의선물이라고말이죠다른한편으로는일본항공규정에는비상시비상구로90초이내에탈출하는것으로정해져있으나이번사고에는5분이상긴시간동안탈출하지않았다는점과하네다공항의활주로조명문제에대해지적하는이야기도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큰항공사고에도지적처럼모두가생활해서정말다행인데요해상보안청소속기는 C5 에서대체왜활주로로진입을한걸까요그문제의관제탑은이곳이고요일본항공기는이렇게내려왔습니다여기서사고가난거죠관제탑에서사고가난곳까지의거리는 1.5km 입니다그런데교신기록에는 C5 정지선에멈춰있으라고했잖아요근데그정지선에서활주로로들어가는모습을이관제탑에서는보지못한걸까요그래서비행기에반짝반짝점등이켜지는그런라이트부분있잖아요그부분에대한문제가있었던것아니냐뭐그런이야기도있고요다양한이야기들이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정확한사고원인은아직까지밝혀지진않았고요확실한거는인재때문에일어난사고라는점입니다일본에서는기적적으로모두가탈출한것에대해서는많이보도하고있지만해상보안청소속기에대한내용은별로다루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오늘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그럼다음영상에서뵙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